네, 안녕하세요. 이혜선 농사입니다. 동차반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더운 날에 좀 일주일 동안 좀 고생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조금만 집중해가지고 빨리 일은 끝내고 마무리 정리 잘 하셔가지고 시험장 이제 들어갈 수 있게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강의 계획서 잠깐만 보시면 저희가 지금 총 5회 진행하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일단 오전 시간으로 제가 다 잡았고요. 1시 조금 넘어가는 날도 있을 거예요. 가끔 이제 진도가 조금 벅차다 싶으면 1시 넘어가는 날도 있을 겁니다. 자, 교재는 이제 2개 나갈 거예요. 하나는 이제 한 권으로 끝내는 인사를 잘하자 그 서브 교재 이걸로 하나 나갈 거고, 왜냐면 지금 시간이 너무 짧고 동차생들은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이 없어요. 두꺼운 수험서를 다 보기도 힘들고 하길래 제가 아예 그냥 서브로 얇게 정리를 한이 교재로 나가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교재는 이걸로 선정을 했습니다. 서브 교재라고 해가지고 빠진 내용 없어요. 다 들어가 있고요. 그냥 조금 줄여져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쓸데없는 것들 내용은 다 빼버리고 그리고 문장이 조금 축약형 형태로 들어갔다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교재로 보시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저희가 하나 나갈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되게 자료 뭉탱이가 하나 나가 있죠. 이거는 실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공부하실 때 목표를 뭘로 잡으셨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험장 가서 세 문제 아니더라도 한 문제 이상은 다 답안 작성 완벽하게 하고 나오시는 게 아마 목표일 거예요. 맞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못 봅니다. 인사관리만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 거면 상관이 없지만 인사관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노동법도 하셔야 되고 행정행정도 해야 되고 할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시간은 제한적이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조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사관리는 사실 체계만 잘 잡고 내용만 잘 이해가 돼 있으면 사실 뭐든 쓰면 쓴다 이런 인식이 되게 있어요. 사실 그게 완벽하게 맞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노트 통해 가지고 전체 골격을 잡으시고 부분 부분 강하게 암기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쵸? 이거 뭐 출제가 유력하다거나 이런 문제들은 조금 모범답안 형태로 완벽하게 암기하시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하시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서브노트 하나 나가고 연습문제집 하나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거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외워야 되는 문제들이 좀몇개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유해생들처럼 뭐 찍어주거나 이런 거 유해생들한테 전안 해요. 찍어주고 뭐 하고 이거는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말 함부로 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동차반 같은 경우에는요, 유력하게 나온다라고 신림동에서 이미 확고하게 알려진 문제들 이런 것들은 100% 외우는 건좀 권할게요. 그래서 여기 실전 문제에서 제가 체크해 드리는 거는 뭐 전통적인 A급들 아니면 아직 나오지 않은 문제들 미기출들 이런 거는 제가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문제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시험장에 가서 나왔을 때 유해생보다 잘쓸수 있게 해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번에 공부를 하실 때 전체는 쭉 서브노트 통해서 감을 좀 잡으시고 그다음 부분 부분 출제가 유력한 문제들을 실전 문제집에 있는 것에서 제가 몇 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문제는 100% 암기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서 강약 조절을 좀 완벽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특히나 실전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맨날 맨날 저희가 각 챕터 나갈 때마다 맨 앞장 보시면 이렇게 문제 정리가 돼 있어요. 기출 문제하고 연습 문제 리스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출 문제가 다시 안 나온다라는 법이 우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관리에서는 기출이 다시 재기출될 수 있어요. 한 번도 뭐 기출됐던 문제는 다시 안 나온다라는 룰이 있은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출된 문제도 응용한 형태로 풀어본 다음에 어떤 연습 문제로 풀어볼 건지 제가 옆에다 다 해놨고, 그다음 미기출 문제라고 했던 것들도 다 정리를 해놨어요. 옆에 연습 문제라는 리스트로. 미기출 문제는 여러분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미기출 문제는 반드시 외우시는 걸로 해서 시험장 가가지고 세 문제 중에 뭐 이렇게 미기출 문제 몇 가지가 껴서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유해생보다 진짜 잘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전반적인 기피에 있어서는 유해생들이나 1년 동안 준비한 친구들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분적으로 강하게 치고 들어가서 부분적으로 강하게 쳤던 문제 중에 한두 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100% 다른 1년 준비한 친구들만큼 아니면 그 이상은 써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시험장을 안 가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런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두 번밖에 없어요. 올해 한 번, 내년에 한 번. 그쵸? 올해는 그냥 시험장 가서 분위기만 보고 오지 뭐 내년에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기회가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여러분 이 시험 준비하느라고 인생이 훅훅 갑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기회도 쉽게 넘기실 생각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내가 준비해가지고 최대한 이 기회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점수를 받아봐야 돼요. 제대로 답안지 써보고, 그 다음에 점수를 받아봐야지 감이 와요. 내가 이 정도 해서 이만큼 점수를 받았구나.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고 싶으시면, 올해 확실하게 준비해서 확실하게 써보고, 점수 확실하게 받아봐야 돼요. 아셨죠? 안일하게 생각하고, 아, 내년에 해야지라고 하면, 내년에 된다고 누가 그래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올해 또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누가 합니까? 사람 일. 그쵸? 뭐소 뒷걸음질 치다가 뭐 밟는다 그러잖아요. 그쵸? 하다가 또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또 아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뭐 A급에서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됐다. 올해 문제에서. 그러면은 되게 아쉬워요, 그 기회가. 아, 내가 A급이라도 좀 외워가지고 들어갔으면은 혹시 붙었을지도 모르는 건데, 아씨, 막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내년까지 1년 동안 뭐또 공부하면서 그게 즐겁겠어요? 전혀 즐겁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올해는 조금, 내가 한다, 끝까지. 끝까지 하고,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본다, 이런 생각으로 해주세요. 아셨죠? 최단계 합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얼마나 명예로워요? 최단기 합격하면 보통 이 시험 1년, 2년 이렇게 준비하는데 많이 준비하면 3, 4년, 5년까지 갑니다. 근데 그 최단기 합격 한 5개월 만에 이렇게 붙었다? 얼마나 명예로워요? 그쵸?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정도 동기부여는 갖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필기를 많이 해가지고 노트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따로 판서하는 노트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쭉 필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복습하실 때 선생님이 판서해 준거 그거 한번 먼저 노트로 쭉 읽고 그다음에 노트를 먼저 외우시는 것도 괜찮아요. 노트를 통해서 쭉 구조 외우고 그다음에 서브노트 통해서 전체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실전 문제집으로 가가지고 부분 부분 나올 만한 문제는 이런 거구나 해서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하면 총 3회독이 되는 거예요. 복습하면서. 그쵸? 그러니까는 좀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손으로 써봐야지 기억 나요, 또.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고 수업 시간은 집중해가지고 쭉 하도록 할게요. 아마 경영학과 분들은 인사관리 익숙하실 텐데 경영학과 아니셨던 분들은 인사관리 익숙하지 않으실 거고 또 뜬구름 잡는 얘기 같다, 추상적이다 이런 느낌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최대한 추상적이지 않게 좀 구체화 시켜가지고 내용 요지 딱딱 전달하는 그렇게 좀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서브노트는 3쪽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인사노무관리의 기초라고 해가지고 인사관리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이 조금 나와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뭐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사관리가 뭔지는 알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인사관리 체계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조금만 제가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자, 인사관리라는 거는 일단 아이고야. 자, 인사관리 라는 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경영활동의 하위 활동이에요. 그렇죠? 경영활동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기업이 수행하는 경제활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그런 거는 대학교 가서 이제 배우는 거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인사관리 자체가 경영활동 일환으로서 어떠한 구조로 우리가 분석을 들어가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인사관리라는 경영활동의 하위 활동을 보기 위해서 하위 활동, 경영활동의 하위 활동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뭐부터 본다? 경영 활동은 뭔지, 이 경영 활동은 어떤 체계로 공부를 하는지 이거부터 볼 거예요. 이유는 하나, 경영 활동이 어떤 체계로 연구가 되는지를 알아야지만 그 체계에 맞춰서 하위 활동인 인사 관리도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경영 활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자, 경영 활동과 관련해가지고 이 경영 활동 자체를 체계적으로 구조화시킨 학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페이올이라는 학자예요. 자, 저희가 일반 관리론이다 이런 이야기도 쓰거든요. 경영조직론에 가면. 자, 일반 관리론이라는 페이올의 이론이 하나 있는데, 페이올이 어떤 짓을 했냐면, 자, 효율과 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경영 방식이라는 거 존재한다 라고 해서 처음으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학자예요. 됐어요? 자, 정리. 효율, 능률을 극대화시키는 뭐가 존재한다? 경영 관리. 경영활동이라고 합시다. 경영활동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매니지먼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 페이올이라는 학자는 지가 오랫동안 대대손손, 얘는 금수저였어요. 그래가지고 지네 집안 대대손손 운영해오던 기업체가 하나 있었어요.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가 그 기업체를 운영을 해보면서 직접 겪었던 경험들을 지가 이론으로 만들어서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주장을 하는데 봅시다. 자, 경영활동이라는 거는 총 6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분석을 해요.
그래서 경영활동 매니지먼트가 뭔지에 대해서 여섯 가지로 구조화시켜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섯 가지 활동은 각 기본서마다 다르게 조금 쓰여 있는데 저희는 그냥 심플하게 일반적인 경영활동의 주요 활동이라고 언급이 되는 주기능과 그다음에 부차적인 활동이라고 이야기하는 부기능으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됐나요? 경영활동의 주기능이라는 건 뭘까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경영활동은 기업이 수행하는 경제활동의 일환이다. 이런 말을 했죠. 경제활동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죠. 뭔가를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뭔가를 만들기 위한 뭐를 사와야 돼? 원자재를 사와야 되죠.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구매. 그죠? 기업도 구매를 해요. 이렇게 구매한 원자재 가지고 뭐 해요? 생산이라는 걸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죠. 그래서 만들어서 뭐 해요? 이제 팔잖아요. 판매. 라고 해서 경영활동의 주요 영역은 구매, 생산, 판매 세 가지 영역이 있고 이 구매, 생산, 판매라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차적인 활동으로는 일단 뭘 사고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재무. 그렇죠? 또뭐 해야 돼요? 생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과업이 원활하게 연결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보관리라고 해요. 정보관리. 또뭐 있어요? 마지막. 중요한 자원인 인적 자원에 관리,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인 인사. 관리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경영활동이라는 걸 이렇게 여섯 가지로 구조화를 시켜놓어요.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 할게요, 페어리. 이 경영활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효율적,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을 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경영활동이 효율적,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뭐가 잘 돼야 된다? 각각의 경영활동에 관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됐어요? 그럼 관리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관리라는 거뭘 말하는 거냐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또그 활동을 뭐 한다? 조직화하고 실행하며 마지막 최종적인 활동을 평가하는 걸 말해요.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 plan, do, see 한다 그래요. 계획, 실행, 통제. 됐어요? 각각의 경영활동 여섯 가지에 대한 plan, do, see가 잘 되면 이게 바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경영활동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 이 관리라는 걸 잘하기 위한 14가지 원칙을 지가 제시해요. 근데 그 14가지 원칙은 다 뭐였어요? 지 경험에 근거한 거였죠. 그쵸? 그래서 14가지 관리 원칙이라는 거를 제시합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인사관리는 경영활동의 하위활동이죠. 그럼 얘를 분석할 때는 어떻게 분석해야겠어요? 페이올이 말한 것처럼 얘도 경영활동의 일환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플랜 두 C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야지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인사관리 체계를, 기본 체계를 어떻게 잡느냐면, 기본 체계를 어떻게 잡느냐면, 자, 인사관리도 경영활동의 일환이죠? 그럼 인사관리, 즉, 사람을 관리하기 위한 그 하위 활동 또 뭐가 있느냐? 경영활동, 그 아래 인사관리 활동, 그 다음에 인사관리 활동의 하위 활동들. 뭐가 있느냐? 이렇게 봐야 되죠? 인사관리는 사람이라는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 활동이에요. 자, 일단은 사람에 대한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이 이루어지려면, 자, 조직 내에서 사람 관리를 한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조직 내에 있는 다양한 직무가 있는데, 그 다양한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관리는 일단, 이 사람들이 맡는 직무 자체에 대한 관리를 선행적으로 깔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활동으로 뭐 한다? 먼저 이 직무를 맡은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쵸? 외부 노동시장이든 아니면 내부 기업 조직에서든지 그 해당 공석을 채우기 위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확보하고. 그 다음 뭐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개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때요? 그 결과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맞나요? 또뭐 하나요? 이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해당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뭐 한다? 유지 관리라는 걸할 수도 있으며, 마지막엔 뭐도 해요? 해당 직무와 관련된 사람을 방출한 활동까지 우리는 경영 활동 중에 인사관리 활동 중에서도 하위 활동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통 뭐라고 많이 외우냐면, 확계, 보, 유, 방. 이렇게 해서 외워요. 평가는 왜 빼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평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그 챕터로 빼놓는 책도 있고, 아니면 개발 쪽에다가 플랜 쪽에 넣어서 쓰는 책도 있고, 이래요. 평가는 당연하게 뭐 틈틈이, 여기 아니면 여기 가서 언급을 하는 데라, 기본적으로 확계 보유방으로 보통 저희가 놓고 외웁니다. 자,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확계 보유방이라는 활동을 어떻게 해야지만 효율적, 효과적으로 할수 있다고요? 플랜 도시로 쪼개서 해야지만 효율적, 효과적으로 할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 각각의 활동을 뭐 한다? 플랜 두 C로 쪼개서 공부해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관리 챕터에서 맨앞 챕터에 가면은 뭐 구구절절 쓰잘데없는 소리가 많은데, 페어리론 하나 알고 인사관리 전체 구조 알면 끝이에요. 되세요? 자, 그럼 조금만 볼까요? 직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활동은 뭐가 될까요? 직무. 직무와 관련해서 우리는 뭐 해요? 우리 조직 내에 어떤 직무가 있는지,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먼저 수집하고 분석을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직무 분석이라고 해요. 이 직무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직무에 뭐를 나눠볼 수 있다? 상대적 가치를 매기는 일을 해요. 직무에 상대적 가치를 매겨서 어디다 쓰려고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직무에 상대적 가치를 매겨서 중요한 직무, 중요하지 않은 직무로 쭉 서열을 한 뒤에 뭐할수 있어요? 예를 들면 확보를 할때 어떤 직무부터 채울 거에 대한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죠. 그렇죠? 또뭐할수 있겠어요? 평가할 때는 직무의 가치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요. 직무와 사람의 최적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전제 하에서는.